삼깨님 팬아트 감사합니다. 오늘은 누가 제일 일찍 올까? 선생님 안녕하세요. 그래 안녕 맴초 좋은 아침이야. 아카네 좋은 아침이야.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 카나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 쌍둥이들. 아이가 많이 늦는구나. 아이야 좋은 아침이야.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. 그래 같이 들어가자. 친구들 모두 손을 씻어봐요. 와 정말 즐거워. 아이 정말 잘하는데? 그래 정말 대단해. 이렇게 즐거운 경험은 처음이야. 얘들아 학예 발표회 때 어떤 걸 하면 좋을까? 전 암산 실력을 보여드릴게요. 이 나이에 율동을 하고 싶진 않아. 하고 싶은 걸 해도 되는 거면 복화술 공연을 하고 싶어요. 와, 카네는 복화술도 할 수 있구나. 카나, 맴초, 루비, 너희는 저번에 춤을 추겠다고 했었지? 네! 그럼... 아이도 친구들이랑 춤을 추는 게 어때? 네? 춤을 춰요? 제가요? 구석에 처박혀 있어! 아야, 왜 그러니? 엄마, 이것 보세요. 엄마 보여드리려고 춤 연습했어요. 구석에 처박혀 있어! 왜 이렇게 날 방해하는 거야? 자, 밥 먹어라. 으! 엄마, 밥 안에 유리 조각이 있었나 봐요. 어, 재수도 없어라. 골칫 덩어리라니까. 나 같은 애가 어떻게 춤을 출 수 있겠어? 아이야, 무슨 일이야? 난 춤을 못 춰. 잘 추지 못해도 괜찮은걸.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춤추는 건 무서운걸. 모두들 나를 싫어할 거고 내가 공연을 망치게 될 거야. 너 나랑 비슷하다. 나도 작년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. 근데 그거 바보 같은 생각이었더라고. 내가 도와줄게. 같이 춤추자. 고마워 루비. 마음이 따뜻해졌어. 와, 부모님들 다 오셨나 보다. 다들 연습한 대로 잘할 수 있지? 물론이죠. 준비는 완벽해요. 저도요. 카나는 피망체조를 먼저 하고 의상을 빠르게 갈아입으렴. 네. 아이는 동무대야. 잘할 수 있지? 춤에 그렇게 재능이 있을 줄이야. 다른 친구들이 따라가질 못해. 저
스스로를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했었어요. 그런데 여기에서 친구들과 선생님께 많은 친절과 사랑을 받았어요. 다 친구들과 선생님 덕분이에요. 덕분에 제가 춤을 출 수 있게 되었어요. 그리고 다른 사람과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도. 에? 뭔가 기분 좋은 꿈을 꾼 것 같은데? 오늘 도움 공연이 있어서 그런가? Thank you.